여기 진짜 모델 탑니까? 어때요? 이쁘세요. 이쁘세요. 비교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마르시고. 저희는 뭐 이렇게 근육이 우렁꾸랑. 몸 진짜 좋아. 이렇게 강의실에 있으니까 저희가 좀 약간 꼴리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운동장에서 모델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일단 7조 김희영, 김유미, 김숙경, 권설아. 그다음 8조 송주희, 이신정, 정보현 모델 뽑고 나머지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거 언니가 보면 제일 근데 영화도 언니가 제일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깔끔한 옷도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이렇게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잖아. 우리 선수들의 비포 앤 애프터 지켜봐 주세요. 달라 보이죠? 되게 색다른데요? 평소에 안 하던 모습이니까 많이 이렇게 예쁜 축구 선수 처음 봤어요. 기분은 기분 좋아요. 진짜요? 예.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아, 어떡해. 누가 모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네. 꿈이니까. 제가 이걸 그랬어요. 다리 보면 알아요. 다리 보면. 하체는 찍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어색해. 웃겨. 아 근데 너무 어색해서요. 땀나고 있어요. 저희 조인이랑 설아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저희가 늦게 입장을 해서 옷을 하나도 못 맡았어요. 근데 제일 적은 옷으로 최대의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던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 예, 네, 처음에 아무래도 안 신던 구두 신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몸에 중심도 안 잡히고 깨질 때보다 너무 떨렸어요. 근데 한두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무대가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고 싶어요. 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사실은 평소에는 서로 다른 일, 되게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어떻게 모델을 하시면서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아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포즈도 너무 잘 잡으시고요. 저희 모델 선수분이 좀 이렇게 이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혜연 선수는 어떠세요? 저요? 이렇게 이쁜 언니와 걸음걸이가 예쁜 언니와 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같이 5조들 다 열심히 해줬는데 마무리 잘 지은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앞으로 더 많이 예뻐지시고요. 지금도 제가 다 말하고 다니지만 너무 예쁘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저희 서로 TV에서 만나요. 아, 네. 공격수시라고 들었거든요. 골 낼 때마다 제가 미친듯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하세요. 저희 닮았다고 하면 닮았나요? 화이팅! 너무 좋았고 이런 자리 또 한 번 있었으면 한 번 더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도 예쁘다는 걸 좀 알았으니까 배워가지고 한 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대학교 때요. 영진전문대학교 있을 때 한 번 단체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했던 그 언니가 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잘 했어요. 아직 여자축구가 발전이 안 돼서 팀도 많지 않은데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많은 팀이 상담해서 좋은 그런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이 더 많으면 그래도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그런 게 우선 세미로 생기니까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사실 저희 한국 여자 축구 선수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고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이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 어색하고 그랬었는데요. 같이 입고 그 옷도 많이 입어보고 워킹도 연습하고 그러면서 너무 친근해져서요. 헤어지고 너무 아쉬워요. 언니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뿌듯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